이것은 15만원짜리 아크 용접기로 때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마공방입니다. 용접기 하나 사려는데 아무거나 사도 괜찮을까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왕 내 돈 주고 하나 사는 거 튼튼하고 출력 좋고 AS 잘 되는 거 사야지. 아니, 튼튼하고 출력 좋으면 무겁지 않나? 기능 이것저것 많으면 비쌀 텐데. 니은 니은. 이것은 출력 좋고 가볍고 필요한 기능만 있어서 조작이 간편하다. 그래서 저렴하다. 게다가 디자인도 깔끔하다. 오늘은 제 영상을 통해서 용접을 배우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주로 용접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이 제품이라면 사용해도 괜찮겠다, 아니 정말 좋겠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 영상 끝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5만원 상당의 특별한 혜택도 있으니 영상을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존 용접기를 보시면 무슨 무슨 100, 무슨 무슨 200 이렇게 뒤에 숫자가 용접기 출력을 표시하는 것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네오아크 200 프로 제품은 최대 출력이 200이겠죠? 출력이 높으니 초보자분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주로 용접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쓰셔도 손색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용접기를 보시면 200이라고 해놓고 최대 출력이 200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200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이 용접기의 최대 장점은 바로 동일 출력이 라는 것인데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누가 댓글로 용접기 전류를 물어보시면 이때까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전문가분들은 아실텐데 용접기마다 전류값이 다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120에 맞춰놓아도 실제 전류값이 120이 아니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20에 놓으면 120이 나옵니다. 최저 28에서 최고 200A까지 전류값이 정확하게 나오니 믿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쯤 되면 가격이 궁금하실텐데 용접기 본체 가격이 15만원입니다. 동일 출력에 5kg짜리 용접기가 15만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요즘 나오는 용접기에 들어가는 기능들은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사용하다 고장이 났을 때 특별한 점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니웰딩 대표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네오아크의 장점은 분리된 PCB 보드들이 장점입니다. 이런 용접기들을 보시면은 보통 PCB 한 장에 그 모든 부품이 들어가 있는 원보드 방식의 용접기들이 꽤 생각보다 많습니다.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부품들, 별도의 부품만 교체해도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수리하기가 좀 어렵고 모드를 통으로 교체합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도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AS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좀 그런 부분들이 힘든데 저희 네오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분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들도 제대로 된 부품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도 생기지 않겠지만 추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수리가 쉽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사시고 고장이 나시더라도 비싼 수리비가 나오지 않고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AS는 저희가 1년 동안 무상으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사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수리를 해서 다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용접기 기능을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제품을 구매하시면 용접기와 홀더, 어스 커넥터가 비닐에 포장이 되어 있고 사용 설명서가 친절하게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용접기가 5kg 용접기다 보니 기존의 소형 용접기를 쓰시던 분들은 홀더, 어스 단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구성품에 있는 단자로 교체를 하셔서 쓰셔야 합니다. 용접기 외관을 보시면 뜨끈뜨끈한 신제품이라 그런지 깔끔하고 이쁩니다. 제 손 한 뼘이 대충 200mm거든요. 높이 230, 전면 145, 풀떼기 300, 무게는 5.5kg. 기존 5kg 용접기에 비해 작고 귀여운 편이어서 현장 들고 다니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바로 사용해보시죠. 전원 코드 연결하시고 뒤쪽에 전원을 켜면 앞에 200이라고 뜨죠. 나 200까지 가능 이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요즘 거는 다 이렇게 전자식으로 출력이 표시되고 우측을 보시면 VID, 이것은 전격 방지 기능입니다. 요즘 용접기에는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제가 저번에 홀더 들고 다니다가 실수로 아다리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용접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MMA는 아크 용접, 그 아래는 리프트 티그라는 기능인데 이것은 별도의 리프트 티그 홀더를 구매하시면 스위치가 없는 티그 용접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용접기를 보시면 가스 연결 구멍이 따로 없습니다. 별도로 구매한 홀더에 가스를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시고 산소 절단기 고압처럼 이렇게 가스를 손으로 열고 용접을 하시면 되는데 해보면 아시겠지만 가스를 수동으로 열어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티그 용접을 하실 때는 홀더와 어스 위치를 바꿔
바꿔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에는 스테인리스 잔넬을 때우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뽁뽁뽁뽁 때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크레이터를 잡을 수 없어서 시작과 끝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비드를 한번 보시면 용접은 잘 되지만 끝부분이 어쩔 수 없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어쨌든 티그 용접을 쓸 수는 있다. 하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 각파이프 비드 잘 나오는 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보셨을 테고 오늘은 고출력 용접기에 어울리는 H빔을 한 덩어리 잘라서 4파이로 찢어보겠습니다. 원래 고출력 장비는 차단기에 바로 물려야 하는데 과연 전기 코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CO2 없을 때는 아크 장봉으로 배도 만들고 했다던데 과연 어떤 비드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확실히 출력이 높은데도 아크가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비드는 기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이쁘게 잘 퍼졌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현장에서는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겠고 하나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것은 한여름에 2, 3시간 용접했을 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이번 여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4파이 고출력 용접도 문제가 없다. 네오아크 용접기 폼 미쳤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께서 용접면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요즘 유행하는 트루컬러 용접면인데 모델은 F1, F2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저는 성능 안 보고 바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두 모델이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 크기도 살짝 다른데 F1은 파란색 뒤에 턱 쪽에 공간이 조금 넓고 F2는 주황색 뒤라서 용접기와 깔맞춤에 턱이 V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구매하시면 이렇게 박스로 포장돼서 오는데 비닐만 벗기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조립이 되어 있어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제품을 받아서 사용을 해보고 가격을 물어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49,000원. 이 정도 성능의 이 가격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용접면을 고를 때 물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착용했을 때 얼마나 편한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유니크 네오 F1, F2 제품은 말도 안 되게 편합니다. 헤드밴드에 이렇게 쿠션이 들어가 있어요. 옆에도 쿠션이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쿠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써보시면 바로 느끼실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아약 베개? 아무튼 정말 편합니다. 두 번째, 그라인더 모드. 우리가 용접면을 쓰고 용접하다가 그라인더 쓸 일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벗고 다시 보안경을 착용하고 다시 자르고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라인더 모드가 들어간 용접면을 쓰는 것인데 이 제품은 트루컬러 용접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제로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어느 정도 줍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과 한번 비교해 봤는데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렌즈의 기스는 무시하시고 색상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라인더 모드뿐만 아니라 용접면 외부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가장 아래쪽부터 우리 여러 명에서 용접할 때 옆에서 갑자기 지지면 나도 까매져서 당황스럽잖아요. 그럴 때 조절해서 쓰시라고 민감도를 설정할 수 있고 중간에는 차광되었을 때 진하게 연하게를 조절할 수 있는 차광도 버튼이 있고 가장 위쪽은 우리가 찍어 때울 때 차광 시간이 길면 용접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차광되었다가 다시 복귀되는 속도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쪽에 올라가 있는 것이 기본 용접 모드이고 한 칸 내리면 모재를 자를 때 조금 더 연하게 차광해주는 것이고 가장 아래쪽에 내리시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 보호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하나 아쉬운 점은 기본 구성으로 있는 소모품 중에 외부 내부 보호 렌즈가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일하다 보면 외부 렌즈는 금방 기스가 나는데 좀 여유 있게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교체하실 때는 간편하게 손으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고 카트리지는 통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지를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이 옆쪽을 당기시면 건전지가 나오는데 그대로 들고 편의점 가서 하나 달라고 하시면 되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용접면 쓰는 버릇을 들여서 시력이 아직 좋은 편인데요. 하지만 제 채널의 주 시청자 연령대가 50대, 60대 분들인데 어르신 분들께서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용접면을 쓰면 안 보이더라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건축 40년 경력의 사장님께 직접 트루컬러 F2 모델을 쓰시고 용접했을 때 어떤지 한번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일반 다른 자동면이나 그냥 수동면이나 용접물이 노랗게 보이는데 이 면은 하얗게 보이네. 흰색이네. 아니 비슷하진 않고 조금 뭐 미세한 차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잘 보이는 느낌이. 착용감은 사실 뭐 현장에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불편하진 않아요. 쓴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니까. 요즘 때우면 이제 벌써 미세하게 감각이 오고 딱딱딱딱 뺄 수 없는 거 같은데 약간 미지근하지. 어? 그러네?
전류가 이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은 여기가 뜨거워지고 진짜 한 시간씩 막 백안정도 같은 거 한 시간씩 떼어버리면 이 뚝불 빠져버리거든 녹아가지고. 아. 근데 이제 그것만 아니면 또 용접기는 괜찮아. 아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검증을. 네. 현장에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용접기가 지금 한 10개 정도 있는데 서너 대 정도는 구매를 해야 되겠네. 해도 괜찮다. 응. 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니웰딩에서 협찬을 받은 네오아크 용접기와 트루컬러 용접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나눔 이벤트와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15만원은 용접기 본체의 가격입니다. 홀더와 어스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인데 용접기와 홀더선, 어스선을 함께 구매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유니웰딩 대표님께서 유니크 네오 F2 용접면을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상 업로드 시간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혜택이 적용되고요. 나눔 이벤트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2주간 진행하도록 하고 당첨 결과는 다음 영상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댓글 앞에 참여라고 꼭 적어주시고 응원의 한마디를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홀더선과 어스선이 포함된 용접기와 트루컬러 용접면까지 총 3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제 강의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구독자 10,000명을 달성했고 이렇게 이벤트도 진행해봤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항상 겸손한 자세로 꾸준하게 좋은 영상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